50대 이후 면역력은 30대에 비해 21%나 감소한다는 사실.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해서 암세포라든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세포라든지 이런 세포들을 사멸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서 면역 기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먼저 기본적인 체성분 검사와 혈액 검사, 그리고 통증 부위와 혈액순환의 정도를 알아보는 적외선 체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. 또한 현재 면역력, 즉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측정할 수 있는 NK세포 활성화 검사도 받아봤습니다. 체열 검사 결과 봤을 때는 일단은 복부 쪽에 이렇게 온도가 좀 떨어져 있는 결과를 보였고요. 그래서 복부가 좀 찬 증상이 있을 수가 있겠고, 그 다음에 허벅지 쪽을 봤을 때도 온도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. 그렇다면 평소 심각한 무릎 통증을 호소하던 창희 씨의 관절 상태는 어떨지, 그 결과 무릎 염증과 함께 그동안 몰랐던 허리 디스크까지 발견됐습니다. 네, 전창현님의 경우에는 NK세포 활성도 검사, 면역기능 검사에서는 정상 수치를 보였고요. 그에 반해서 이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에서는 소변검사에서 염증 소견이 이제 좀 보이고 있는데요. 지금 관절에서도 염증 소견은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그러신 상태시고, 일단 비타민 D가 지금 낮으신 상태시고요. 몸의 온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, 몸의 온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대사기능이나 혈액순환이라든지 그 외 간접적으로는 면역 기능 그런 것이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일단 전반적으로는 복부 쪽, 그다음에 그 하지 쪽에 온도가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지난번에는 이제 배 쪽이 이렇게 다 파랗게 나오고 좀 많이 찬 걸로 이제 나왔는데, 요번에 했을 때는 이쪽 배 아래쪽으로 해서 이제 이게 빨갛게 보이죠. 여기가 이제 좀 따뜻해지셨다는 거예요. 하복부 쪽 이제 좀 따뜻해지셨다는 거고, 이제 등 보셨을 때도 여기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쪽이 이제 차가우신 건데, 지금은 그때보다는 이쪽이 전체적으로 따뜻해지셨고, 등 아래쪽으로 이제 허리 쪽으로 해서도 여기 이제 좀 따뜻해지신 거예요. 많이 좋아졌네. 체열이 골고루 분산된 순녀 씨, 체온은 면역력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 연구에 의하면은 체온이 1도 이제 떨어지면은 면역력이 한 30% 정도 떨어지고, 체온이 1도 상승하면은 면역력이 5배 정도는 상승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